1분 문제 상식. 안녕하세요, 스타프리언 스탁입니다. 자, 모두들 단협하고 계신가요? 단협을 하실 때 궁금한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. 제가 하나씩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솔순이 올라오고 있는데, 단협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를 이쪽을 잘라야겠죠? 그런데 작년에 단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쭉 길게 올라왔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잘라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밑에 만약에 세력이 좀 이렇게 옆에 잎들이 많고 이 자르는 부분 밑에 솔잎이 좀 있다면은 자르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은 이 자른 부분이 있죠. 요 자른 부분에서 똑같이 솔순 자른 것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소나무 잎들에서도 또 나오게 될 테니까 밑에 솔순이 있다면은 자르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, 감사합니다.